지금 제가 여기 온 이유가 마이크. 네, 소리가 그 어느 영역대 지나가면 찢어지는 소리가 나서. 네, 찢어지는 거랑 컴퓨터 볼륨 조절. 네, 볼륨이랑 그 다음에 이어폰을 안 꽂아도 소리가 울려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스트리머들 보니까는 빼고도 많이 하던데 어떻게 하는 거지? 뭐 이랬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이크 소리가 송출이 안 되게 세팅을 해두고 스피커 소리 같은 경우도 결국 나면 마이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하시죠. 결국 좋은 거 써야 되는 거네요. 장비를 바꿔야 되는 거죠. 만일 이걸로 하려면 듣는 거 자체를 아예 마이크를 안 듣게 세팅을 해서 하면 됩니다. 뭐 컴퓨터에 아예 꽂아서 듣는다든지 하면 마이크 소리가 아예 송출이 안 되니까. 근데 안 들어도 제 소리를 안 들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아예 컴퓨터에 꽂아서 하는 세팅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재생장치가 이걸로 잡혀 있네요. 네. 그래서 방송할 때마다 바꿔서 왜 고정해놓고 세팅을 안 하고 방송할 때마다 계속 바꾸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방송 안 할 때는 이렇게 해야 소리가 들리니까요. 스피커를 컴퓨터에 꽂아 놓으신가 보네요. 네. 그러면 일단 엑스플리 쓰시는 이유는 적응 때문에 쓰시는 거였죠? 뭐 처음에 가르쳐준 친구가 엑스플릿을 알려줬고 아직 OBS를 못 배웠어요. 이거 모니터 세팅도 60으로 이거는 240 되는 거고 이거는 케이블을 잘못 꽂으셨네요. 이 모니터가 제가 알기로 아마 144Hz가 되는 친구일 텐데. 네. 저도 그렇게 알고. 근데 지금 두 개 다 60으로 세팅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이 친구는 240이 되는 친구고. 아, 참고로 제가 이렇게 헤르츠의 영향을 받는 게임들을 거의 잘 안 하다 보니까 진급하게 생각 안 해가지고. 144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원래는 케이블이 혹시 그 모니터 박스라든지 그 모니터 박스는 없을 건데요. 네. 제가 선들을 계속 다 모아놓는 기능을 하는데 왜 안 보이지? 찾아볼게요. 나중에. 네.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을 OBS로 해서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혹시 세팅하신 적 있으신가요? 한번 제가 OBS를 해보려고 일단 들어가 본 적은 있어요. 근데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혹시 영상 녹화는 따로 하시나요? 네, 매번 방송한 걸 PC에 녹화를 해놔요. 그러면 녹화도 따로 세팅해두고. 뭘 이렇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충격이네. 예전에는 이제 수동으로 다 추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제는 엑스플릿이라든지 뭐 다른 외부 프로그램에서 OBS로 이제 갈아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옮기는 기능을 쉽게 할 수 있게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죠. OBS 똑똑하다. 야, 근데 보통 이 캠은 원래 이렇게 얹어놓는 애 아닌가요? 보통은 이제 모니터에 보통 쓰다 보니까 이렇게 쓰라고 있는 거고. 그럼 고정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이거는 고정을 하려면 이제 이거를. 우와, 거기 뺄 수 있어요? 빼면 이게 탭이 있습니다. 나사. 이거는 거꾸로 돼 있는 나사네요. 그러니까 이거 아마. 네. 여기 있습니다. 저도 못 찾는 걸 막 찾으시네요. 와, 신기하다. 아까 기치실 때. 이렇고. 거꾸로 설치를 하셨네요. 아, 그래요? 발이 이게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쩐지 고정이 안 되더라. 이게 지금 여기만 돼 있어가지고. 얘가 자꾸 이렇게 따로 놀더라고요. 제가 보통 이런 실수 잘 하죠. 잘 하죠. 평생 이렇게 쓸 뻔했네요. 이제 얘가 우와 안 움직여. 얘는 포커스가 안 나간다. 전에는 이쪽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약간 살짝 뿌옇게 뭉개졌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컴퓨터를 잘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컴퓨터에 관심이 엄청 생겼던 거는 대학교 정도 올라가고부터라서. 아무튼 PC 잘하는 사람들은 다 신으로 보여요. 여기가 메인 모니터인가요? 네, 이게. 색이 엄청 다르겠네. 그쵸. 여기가 기본이고 여기가 엄청 선회도가 엄청 떨어지네요. 세팅이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리고 쓰셔야 되는데 아 이 카메라는 안 보이네. 플리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 사람 눈에 별로 안 좋습니다. 아~ 근데 이게 게임할 때는 이 옵션을 키고 쓰는 게 잔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엄청 줄여줘서 게임할 때는 쓰는 옵션인데 택도 껐을 때랑 이게 달라서 둘 다 끄고 쓰는 게 낫습니다. 저거 켜놓고 하시면 몇 시간만 앉아있으면 눈이 좀 아프고 아, 눈물이 나고 어 맞아요 맞아요. 아니 제가 그래서 최근 들어 작년부터 안구건조증도 되게 심해지고 눈이 되게 피곤하고 막 저거 때문이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뭐 가까이 잡히면 포커스가 뒤에 살짝 나가는 거야. 원래 네, 카메라 색상상 그런데 같은 라인에 포커스가 잡히면 옆이 나가는 경우는 괜찮아요. 네. 전에는 여기 이 절반이 그냥 딱 뿌였었어요. 그건 그냥 카메라 자체가 이제 불량 아 열받아! 아니 그런 물건을 나한테 팔았어요? 아 나 진짜 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오랜 세월을 카메라 고장인 것도 모르고 계속 그 소통을 하, 네, 하고 게스트는 내내 뿌옇고 아 나 진짜 마이크도 잘못 두고 세팅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면이 어디냐면 네. 여기거든요? 이쪽이랑 이쪽이랑 같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만 되는 거예요? 네. 헐! 카디오이드 이 패턴 자체가 한쪽만 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100이라고? 여기가 이제 프론트. 그러니까 이렇게 마디를 쓰고 계셨으면 당연히 스피커를 보고 있으니까 더 아 그래서 소리가 작게 들렸구나 더 항상 왜 누나 방송은 소리가 작아요? 저기 있고! 아. 아. 상대적으로 저 같은 바보가 있어야 또 둔재희님이 확 이렇게 존재감이 바보는 아니고요. 이렇게 쓰면 지금 볼륨을 24까지나 이제 더 올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이즈도 같이 커졌기 때문에 네. 노이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이즈 감소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해주세요 무조건. 근데 보통 이제 음악 만일에 들으면서 토크 방송을 하면 보통 평범하게 하시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로 아예 그냥 음악을 중단을 시키고 말을 하고 다시 켜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원하시는 거는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기능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비싼 거를 구매를 해야 되고 예. 그런 제품들은 부피가 큰 경우가 많아가지고 아... 좀 공간을 차지 많이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까 하다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볼륨 노브만 있으면 될 것 같아가지고 키보드 같은 거에 노브가 달려있는 제품들이 있어서 찾다가 저희 집에 그냥 예전에 쓰던 거 중에서 이게 남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일단 그걸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녹음 같은 경우도 따로 하실 때 제가 트랙을 3개로 녹음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를 바꾸고 한번 해보죠. 네. 그거를 우와 얘는 색깔이 되게 예쁘네요. 오. 여기에 이제 이게 달려있거든요. 네, 보시면 네, 네. 아. 수치가 보이니까 그거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되긴 하겠죠. 원래 뭐 38을 쓰셨으면 돌렸다가 내렸다가도 그쵸, 네, 이제 네, 네. 38까지만 딱 올려서 쓰면 아. 되니까 어디서 나는 거지? 이거 스파르탄 큐가 아니고 이거는 딴 데서 나는.. 잠시만요 기본 소스가 줄어들면 여기서도 작게 들릴 텐데? 똑같이 들리죠? 왜 그러지? 이해가 안 가네요? 스파르타 큐가 이 소리를 안 따라가나? 듣는 소리랑? 저도 옛날에 쓰는 거라 이 제품은 이거 안 따라가네. 하, 그러면 이거 음악 소리도 안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네요. 네 망했네. 그럼 오디오 인터페이스 바꾸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렇지.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조절하는 방법밖에.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화면에서 봐서 그렇나요? 왜 이렇게 더 어두워진 것 같지? 색감이 저쪽이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색감이 나오거든요. 이쪽이. 바꿀 게 너무 많은데? 방송 설정은 다를 게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약간 거는... 상혁이 닮으셨어요. 앞에 약간 뜬금없지만 계속
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약간 페이커는 느낌이 비슷하신데. 폰트 같은 경우는 이거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됩니다. 지금은 다 아마 초기화돼 있을 거라.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그거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 오버클럭이 설정이 저장돼 있는 램을 구매하셨는데 지금 보면 2133으로 돼 있는데 이게 3200으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50%가 느리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거 아니 저도 나름 제가 사실 PC는 제가 안 만지고요. 네. 그리고 동생들이랑 뭐 이런 애들 시키 일에 다 죽었어. 아니 걔네들이 나름 메모 만져준 거거든요. 아 나 진짜 이것들이 저는 난생 처음 봅니다 이런 화면은. 이거 적용만 하면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서. 아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어떤 영향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게임 프레임이 조금 더 낮은? 어차피 60, 60으로 두고 쓰셨기 때문에 크게 관계는 없기는 한데. 와 지금 몇 개죠? 야 진짜 와 대박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설정해 주시면서 이런 상황이 있었나요? 없었죠? 이 정도까지는 참. 아 저는 솔직히 네. PC는 켜서 제대로 작동만 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뭐 돌아가기만 어차피 게임을 자주 하시는 게 아니니까. 뭐. 그래서 내가 게임을 잘 못했나? 뭐, 세팅 차이도 있겠죠. 아, 예,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잠시만요. 혹시 아 괜찮아. 어 형님. 형님 감사합니다. 뭐지 잘하세요? 전 랭커. 맞습니다. 시즌 1 때. 아 맞다 들었어요. 아 네. 맞다 들었어요. 주로 뭐 하세요? 전 정크랩 했습니다. 컴퓨터 쪽은 뭐 문제 없을 것 같고 모니터만 나중에 이제 케이블만 따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끝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해결 안 된 것 중에 가장 큰 게 하나가 뭐였냐면 이어폰을 안 듣고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얘가 이제 스피커랑 너무 가깝다는 거죠? 그러면 오로지 돈의 소리만 나오게 한다면요? 마이크로 들어가긴 하죠.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시청자들이 귀에 듣는 소리가 결국에는 묻히면 그러니까 싱크가 거의 비슷해가지고 오늘 지수님이 일당백 하셔서 둘 다 싱크가 맞아가지고 네.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근데 지금처럼 하면 안 돼요? 지금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이어폰으로 꼽는 이걸로 송출하는 방송을 하다가 스피커로 듣는 세팅으로 전환을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돈의 소리가 제대로 송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냥 세팅을 그렇게 그쵸? 하고 해놓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만 돼도 크게 문제는 네, 없을 네, 겁니다. 저는... 네. 제가 그거는 혹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지금 방송하시는 거에서 음악 아. 좀 저렴한 제품으로 있기는 한데 차라리 그냥 저는 그냥 지금처럼 할까 봐요. 편하신 대로 그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얼마 걸렸죠? 3시간 정도 했네요. 근데 네. 이거는 촬영을 그냥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네, 전 다른 거 안 합니다. 아... 전 편집으로. 아... 편집자님 힘드실 뿐이죠. 아... 저는